마침 우리는 초대교회의 안수받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지난 시간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했고 은혜도 권능도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안수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수받은 사람으로 목회자로 때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과연 스데반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스데반이 안수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사도의 그림 공의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사내는몽이 무시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무엇처럼 보였다라고 했죠?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스데반의 얼굴이 적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보였는가? 하용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스데반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색이 바뀐다 하는 걸 보는데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 세 번째 말의 용서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 세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죠.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리스에서 온 말인데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탤런트 최민수가 남자답다고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남자답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이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로서 카리스마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니라는 말이 있는데 용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카리스마, 카리스마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용서는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계속 예수 믿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한번 틀려놓으면 용서를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조금만 보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 보는데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은사 받은 사람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만이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나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해서 용서할 때까지 못 이뤘구나 생각할게요. 이 스데반은 철저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카리스마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내들의 공에 잡혀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드디어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가보세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그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 문제와 율법 문제로 이제 고발당했는데 네가 지금 얘기한 것 예수가 정말 거룩한 성전을 걸어버리라고 했는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성경을 조금 본 분들은 이 말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앞에 잡혀갔을 때 신문당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도 똑같습니다. 율법 문제로 그리고 성전 문제로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하고요, 스데반 집사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여기에서 예수님과 스데반의 반응 속에서 어떤 것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스데반이 보인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침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높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저 아래 사람이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변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스데반은 일사천리로 50절까지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왜 스데반은 변호했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침묵하셨지만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요, 2절에서 50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이걸 변증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절에서 50절 말씀 사실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안 읽었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성경에 제가 요약해준 말씀을 좀 듣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사실은 6가지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전반을 요약하는 말인데요.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했다는 창세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서 41절 말씀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42절에서 44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했다라는 말이 42절에서 44절이 나오고요. 45절 한절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정복해 하셨다는 말이 45절이 나옵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까지는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역대 하까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말이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48절부터 50절까지는 에스겔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도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해도 별 재미없죠.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내용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사내들인 공예 사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말라기스까지 내용을 쭉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정작 얘기하고 싶었던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얘기를 진짜 알고 있냐?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원 통해서 이 단락단락해서 여섯 가지 단락을 말씀했는데 단락을 다 설교하려고 여섯 번에 걸쳐서 설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쓴다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부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또 하나는 모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국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두 분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고요. 모세를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설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라 자기 부인이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없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방민족으로 계집 취급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후에 만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 한평 없던 사람인데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얘기는 17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언급하는데요. 모세 얘기 가운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모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사도행전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성령 강림에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광야교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치 오늘날 교회와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연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교회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치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광야 교회라고 언급하는 거죠. 광야교회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교회 머리였겠죠. 광야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광야교회 회중들은 누구였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그럼 보세요. 광야교회 머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광야교회 회중들 한번 보세요. 그걸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율법도 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 회중들이 한 건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고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했잖아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그 사람을 언급할 때 그들은 신앙의 교육의 부재 때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야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델을 닮아가야 되느냐.
방약의 성도의 모습을 닮아갈 거냐, 아니면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닮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어떤 사람은 광야교회 성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 어떻게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한번 보세요. 광야교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죠. 예수님의 성품도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죠. 온유하다. 우리가 보통 온유함은 이런 거죠. 저 사람 성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 보고 좋다는 얘기하지 않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온유를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사전에는 온유를 성격해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했거든요. 온유함이란 거죠. 늘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졌던 온유함,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옆에서 콕콕 찔러도 나를 아프게 해도 씩 웃는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지낼 때 그는 별일 없으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문물을 익힌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딱 문물을 읽혔기 때문에 한 칼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연단 받고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교만함과 불같은 성격 다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렀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온유함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깨어진 사람, 하나님 때문에 깨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온유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바탕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겼을 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온유함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갔죠. 모세도 40년 동안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부흥하는 교회, 형통하는 교회를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가 주는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유함으로 짚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요, 좀처럼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안수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안수받았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하다가 하면 쉬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보다 아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에서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과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이런 모세가 가진 온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시고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요구하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쭉 전한 스데반이 마지막에 적용 부분을 말합니다. 51절부터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그런데 51절 말씀 앞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폭탄 선언이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십시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목이 굽고 망과 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52절부터 53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제가 51절 앞에 폭탄 선언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스데반이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에 된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알고요. 성전 얘기도 알고 다윗 얘기도 하고 말라기서 얘기까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조곤조곤 하다가 적용할 때가 되자 스데반이 마치 핵폭탄을 하나부터 터뜨리듯이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를 보고 지금 얘기합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대제사장과 종교적인 리더 앞에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54절에 가니까 이런 말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반응이 목회자들 탁 튀는 수가 생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설교 듣고 이를 목회자들 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설교를 듣고 우리 어찌할꼬 하는 건 성령의 역사고, 설교를 근데 이를 팍팍 깔면서 목회자 때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세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들은 이 말이 뭘까요?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은 이제 하나님 떠나신 집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성경을 거스러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경 거스러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는데 너희들은 누구 죽였는지 아느냐? 그 예언자들이 예언해놓은 메시아 너희들 죽였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가슴에 비수를 확 꽂습니다. 왜? 그들 예수님 죽였거든. 옛날에 주의 종을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줄만 얘기해도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림을 받았지만, 이를 갈았지만 요 말 듣고는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이다 하고 이를 받아 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기에는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이를 가는 유대인에게 기름을 끼얹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문제.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를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해서 이 말씀에 보면 보고 보라 보노라 이런 얘기 있어요. 스데반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모였다고 했어요. 서신 것을 본다.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떨 때는 앉아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색한 대교훈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앉아있다는 말은 심판자로서 앉아있다는 말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는 중보자로서 주님 옆에 서 계시다. 표현 하나가 별것 아니라던데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일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게 됩니다. 중요한 일일 때는 다 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했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생활 하는 사람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살피는데 누가 보였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보였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돌에 맞게 죽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누굴 보겠습니까? 스데반을 보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하는데 그 스데반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맞이할 주님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서 계시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예수님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신 걸 내가 본다고 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증인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돌로 스데반을 순교를 시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두 마디의 말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두 마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닮은 말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편당돌하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닮은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출입품으로 들어가죠. 그 표현을 60절 끝에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잔이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 자다가 일어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품에 들어가겠죠.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형님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누가 이름에 등장하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사울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없던 게 없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순교 얘기 이후에는 다음 주에만 생각하려고 하고요. 오늘 스테반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 전주와 이제 부주를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좀 허무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걸 보고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을 보면서 멋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이런 것도 아닐까요? 주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증거하고 주님 영광위에 살다가 내가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자연사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이 세상에 눈 감는다. 이게 믿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뒤에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온 걸 보면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는 당하지 못할지라도요. 스데반이 걸었던 신앙의 도전을 잘 걸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보고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